보톡스 내성. 신체의 어느 부분에 맞을 때 가장 많이 재밌을까요? 보톡스 정말 좋은 약이에요. 근데 맞고 싶어도 내성이 생겨버리면 나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자, 퀴즈. 1번 종아리, 2번 턱, 3번 주름. 정답, 정답. 1번. 자, 왜? 2번은 두 번째는 턱이고 세 번째는 주름이에요. 주름에 맞는 보톡스는 실제적으로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문제는 용량. 종아리는 어때요? 근육이 엄청나게 큽니다. 턱보다 훨씬 커요. 자, 거기에 보통 주사하면 최소한 100유닛 이상 주사합니다. 200유닛 정도 주사하죠, 보통. 자, 턱에는 양쪽 다 해서 한 50유닛. 작은 거한 병. 그러면 이런 주름에는 거기에 10분의 1을 써요. 아시겠죠? 5분의 1에 10분의 1. 그러니까 사용 용량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할수록 어떻다? 내성이 잘 생긴다. 자, 그리고 혈액순환이 왕성한 곳에 주사하면 또 내성이 잘 생겨요. 그만큼 보톡스가 혈관에 실려서 몸의 여러 곳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자, 근육은 어때요? 혈액순환이 많아요. 자, 그렇게 많은 용량을 쓰고 근육에 큰 근육이 주사할수록 내성이 잘 생긴다. 그러면 반대로 주름은 어떨까요? 내성이 잘안 생겨요. 주름은 10년씩 꾸준히 맞아도 내성이 잘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젊었을 때턱 줄이려고 사각턱 없애려고 또는 종아리 축소하려고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 몇번 맞으면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제 40대, 50대 돼가지고 여기 눈가 주름 없애려고 보톡스에도 안 들어요. 이 보톡스 내성은 인체에서 몸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성이 생기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 그때 하려고 보톡스를 한 번쯤 맞아보면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서 효과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턱 보톡스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중에 보톡스를 정말 써야 될 때, 저는 보톡스가 꼭 이런 미용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쓸수 있어요. 사시라든가 뭐 성대도 쓰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앞으로 또더 유용한 목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효과가. 그런데 그 보톡스를 못 쓰게 된다면 그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니까 자, 이 턱에 보톡스를 맞는 거 이거는 좀 횟수를 제한시키자. 그리고 용량을 턱에 맞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맞으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용량 많이 맞으면 어떻다고요? 그만큼 내성이 잘 생긴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톡스를 맞더라도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주사법.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나마 용량을 좀 줄일 수, 이 뭐죠? 내성을 줄일 수 있고 또 맞는 인터벌. 1년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는다. 그러면 6개월 한 번씩 맞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내성이 덜 생기겠죠. 그것도 또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러니까 보톡스 어쩔 수 없이 맞더라도 내성이 생기지 않게 주의합시다.